와. 갑시다. 예스 예스. 가자. 아 일단 안장은 진짜 지금 잘 편하게 앉아 있어요 안장? 아우 편합니다. 편해요. 우리 아예 닿지도 않네. 어 진짜 넓다. 자 지금 풀스로틀이긴 한데 지금 60km 정도 60km 좀 넘게 나오고 있죠. 여기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인데 와 이거는 텐덤을 하고 이걸 이렇게 간다고? 와 승차감. 야 여기 노면 쓰레기 우와 미쳤어. 와 여기 진짜 여기 승차감 여기 노면 진짜 개쓰레기인데 한번 도전 해봐 이게 되네. 야 놀랐다. 아 승차감이 너무 좋아. 승차감이 뒤에다는 아 나 딱 그때 생각났어. 옛날에 버그만 처음 가져왔을 때. 아하! 그때 생각났어. 사실 버그만 가져오기 전에 몇 개 가져왔었잖아요. 그때 타고 나 텐더뿐만 아니라 승차감이 좀 어쩔 수 없구나라고 했는데 버그만 딱 탄 순간 아 뭐지? 아 뭐 얘도 그거 진짜 준하는 느낌이야. 진짜 승차감이 너무 좋아. 일단 바퀴가 큰 게 진짜 한몫하는 것 같고 출렁출렁 이번에 한번 잡아봐. 한번 풀스로틀 당겨볼게요 한번. 오케이 하나 가자. 야 역시 둘이 타니까 우리 무게가 있어가지고 둘이 타니까 이게 풀로 당겨도 어쩔 수 없네. 이거는 일단 지금 내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둘이 합치면은 지금 몸무게가 너 지금 몸무게가 몇이요? 내가 지금 75 정도 될 거예요. 그럼 우리 합치면 160이다. 84거든요? 우리 그러면 합치면 160kg야. 160kg 태우고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? 갑니다. 야 미쳤다. 스무스하다. 스무스해. 72 160kg를 태우고는 평지상 초고속이 한 70 계기판상 73 정도가 진짜 맥시멈이네. 이 이상 달릴 수가 없다. 지금 최고 속도다 이게 지금. 야 얘 괜찮다. 진짜 잘 만들었다. 어 너무 부드러워. 일단 그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요? 소리가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. 약간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아. 느낌 좋다. 이 뷰가 너무 좋아요.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스쿠터를 타는 느낌이야 이게. 맞아 여기 계기판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도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. 응 계기판도 예쁘고 이 뭐라 그러지? 이 윈드스크린과의 조화도 좋고. 자 여기 언덕이 좀 심한데 지금 저희가 아 지금 딸린다. 우리가 무게가 무거워서 가속력이 딸려. 가스앗 이게 약간 출력 제한이 좀 걸려있는 느낌이긴 하다.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자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네. 주행거리나 그 안정성을 위해서 좀 위에를 조금 제한을 해놓은 느낌이 있어요. 우와 브레이크 잘 작동하고요. 제동력 지렸고요. 어, 잘 멈추네. 굉장히 급하게 멈췄는데 지금까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 출력은 조금 아쉬워. 우리 둘이 타 있으니까. 우리가 무거워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. 오우. 잘 돌아가네. 와 이거 엄청 높은 도인데. 와 씨! 이거 뭐야 이거? 세단이야. 이거 뭐야? 이야. 와 나 방금 깜짝 놀랐어. 알라이트보다 더 좋아? 지금 둘이서 남자 둘이서 앉아왔는데 여기 내 엉덩이가 여기? 아예 닿지도 않았어. 응 아예 틈이 벌어져 있는 정도로 남고 이거 진짜 솔직히 막말로 세 명도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앞에 당겨앉고 여기 중간에 타고 여기 뒤에 타면은 세 명은 껌. 여기 타면 네 명까지다. 넓네. 진짜 넓어요 이거.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좋고 와 놀랐다. 이거는 승차감 진짜 좋다. 이제 제가 또 집에 가면서 또 타볼 건데. 아 맞아 또 혼자 타고 갈 건데 그러면 확실히 또 다르겠다. 내가 느껴볼게요. 지금 텐덤 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오늘? 텐덤 했을 때 너무 편하다. 동승자를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설계를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. 출력은 어땠어요? 출력은 또 두 명이서 타서 그런가? 조금 아쉽다? 오케이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PX 한번 두 명이서 타보는 내용이었고요. 지금부터는 제가 먼저 혼자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
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 봐요. 내일 뵙시다. 들어갈게요. 들어가세요. 우와, 우와, 너무 날아가. 역시 혼자 타니까 또 다르는가 보네. 벌써 내가 팬덤에 벌써 약간 적응해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 빠르게 느껴지네. 뒤로 살짝, 뒤가 살짝 당기는, 이 뒷골 살짝 당기는 느낌. 뒤가 살 뒷골이 살짝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. 출발 딱 할 때, 쫙 당길 때. 야, 속도 진짜 빨리 올라간다. 야, 씨, 이건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. 제가 갖고 싶은 바이크가 몇 개 있거든요. 전기 바이크 중에서 내 꿈인 바이크는 항상 제로 그리고 라이브 와이어가 이 두 가지가 꿈인데, 이제 걔는 닿을 수가 없잖아. 그 꿈은 닿을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그 범주 안에서는 지금은 세 개예요. 고고로, 블루샤크, 예, CPX. 요 세 모델이 딱 봤을 때 아씨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녀석들입니다. 조금씩 포인트는 다른데 세 가지 다 정말 매력 있는 모델이야. 막 이게 단순히 성능이 좋다, 뭐 잘 만들었다 이걸 떠나서 그 소유 욕구를 딱 저한테 하여금 딱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. 와, 승차감이 너무 좋잖아. 이 안장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. 이 안장이 너무 폭신해. 미끄러워진 방지도 너무 잘 돼 있고, 지금 얘는 타면서 아쉬운 건 딱 이거 하나네. 비상등이 안 된다는 거.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. 아이고,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다, 킥보드.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. 여러분, 제발 그 킥보드 두 명 타지 마십시오. 제발 저러지 마라. 저런 것 때문에 욕을 먹잖아, 저런 것 때문에. 어? 왜 혼자 사라고 저렇게 여러 대를 깔아줬는데 저걸 왜 굳이 한 대를 둘이 차는 거야? 어? 주차장에 왔으니까 주차 모드를 딱 써줘야 되는 건데, 주차 모드를 딱. 주행 중엔 안 되는구나, 주차 모드가. 그렇지. 안전을 위해서. 그게 맞지. 주차 모드, 천천히 가는 주차 모드 딱 해서 차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CPX를 둘이서 탠덤도 해보고 혼자서도 타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일단 오늘의 만족도는 저는 지금 매우 만족. 진짜 소유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바이크가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.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는데 뭔가 내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바이크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테스트 마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타이밍 보소. 쪽팔려. 날 미친놈이라 생각했겠지?